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렘데시비르가 레크로나와 똑같은 compassionate use, 동정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허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4월 3일날 이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죠. 요 서류를 한번 볼까요?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submission of the dossier. 이 서류에 대한 제출에 대한 사항이 나와져 있고요. 에스토니아, 그리스, 네덜란드, 루마니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6일 2020년 요청을 했고요. 언제 허가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Steps taken for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 렘데시비르의 평가가 걸린 스텝이 지금 날짜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The dossier was received by the EMA on 27th March 2020. 2020년 3월 27일 날 EMA에 접수가 됐고요. 마지막 보시죠. The opinion was adopted on 2nd April 2020. 2020년 4월 2일 날 그 의견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했을 때 5 working day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셀트리온이 어제 3월 2일 월요일 날 동정적 사용이 신청이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도에는 국가별 개별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희망회로인가요? 렘데시비르 팩트에 의한 합리적 추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삼겹살 데이네요. 숙소에서 우울하게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